맨하튼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에 오래된 전철역과 주차장이었던 허름한 땅이 초고층의 기하학적인 건물로 화려하게 변신했는데요.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곳은 2025년까지 250억 달러, 우리 돈 약 25조 원을 들여서 맨해튼의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에 순차적으로 16개의 타워형 건물이 들어설 예정. 이 중 2억 달러가 투입된 2,500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진 벌집 모양의 도심 속 인공산 베스리 계장에 연일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. 진짜 벌집 같아요. 네, 혈관처럼 얽히며 뻗어나간 계단인데 일명 도심 등산을 즐길 수 있는데요. 또 지상 100층 높이에 설치된 전망대 뉴욕 엣지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전망대로 바닥 일부가 강화 유리로 만들어져서 발밑으로 맨해튼 시내를 볼 수 있습니다. 벌집 모양의 저 구조물은 정말로 진짜 멋있네요.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가서 보고 싶어요. 옛날에는 전 63 빌딩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멋있는 거 많아졌어요.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.